껍데기는 갈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여기 뭐 새로운 인트로가 추가됐는데요. 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이라는데. 네. 아, 저희가 메인이 아니고 역시 선생님이 메인인 방송이었네요. 상업성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을 좀 앞에 내세워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또 개편. 근데 이 방송 자체는 그대로 가는데 소속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헬조선 독립군 안에 껍데기는 가라 코너, 뭐 여러 가지 헬기 코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립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라고 독립적인 방송으로 이제 방송하자는 거고,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신 방송은? 사심이라니까 조금 네. 안 좋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사회심리, 사신 방송 이렇게 저희가 좀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대세는 줄임말이라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사심도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심이라서 예. 방송이 왜곡될까봐. 그래서 요 책 판매도 사심이 들어가서 이제. 책을 하나 새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뭐 너무 선생님답지 않은 뭔가 네. 상큼한 표지?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이건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표지를 네.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은 지금 뭐 다른 데서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지만 핵심은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고, 부모님 규탄 책이에요? 부모님 규탄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규탄하는 거죠. 또 한국의 그 어른들은 왜 그럼 애들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이제 원인 분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또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제목이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는데 네, 네. 너무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놀지 못해 불행한 아이, 불안한 부모를 위한 치유의 심리학 했는데, 근데 요즘 이제 아동 학대 진짜 많잖아요. 막 맞아요.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원래 많이 많아져요. 더 많아졌다.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뉴스 하나 하나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네. 뭐 학대가 아니고 이제 살해 수준이죠. 안매장을 하고 이런 건데, 원래는 이제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좀 못 사는 집, 좀 못 살아서 가정불화가 있는 집 이런 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월급이 500만 원인 아버지라든지, 그럼 좀 고소득이잖아요 나름은. 그쵸, 그리고 뭐 목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식을 살해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막 이런 또 엽기적인 자식에 대한 좀 이런 일, 살인행각 이런 일들이 많이 언론을 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선생님은 또 심리학자시니까 좀 남다른 분석을 또 뉴스 보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말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아동학대를 다 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아동학대를 한국인들이 전체를 다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형태는 다르지만 네. 네. 그 강도나 형태가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 어릴 때 애들한테 그 자유를 주지 않고 공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으면서도 난 때리진 않아 하는 정도의 이제 자위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제 애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이고, 덜 극단적인 유형이 이렇게 공부 강요를 한다든가 장례를 간섭한다든가 하는 식의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아동학대 공화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니, 그, 저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건강하고 정의롭게 네. 잘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나요, 다들?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미래에 돈을 많이 못 벌까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무시당하면 살까봐, 그게 불안해서, 애들을 어릴 때부터 쪼이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들이 다 그렇다는 건가요? 결국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 닥쳐올 불행이 너무 이제 충격적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릴 때 고통스럽더라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이런 이제 입장에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긴 한데, 궁극적으로 아동 학대고 그게, 그 다음에 나중에 애들이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그게 큰 오류죠.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심리 자체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정신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또 강요한. 네, 강요해서 만들어낸 집단적 정신병이고 여기에 다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을 잡는 거죠. 애들은 근데 설사 부모가 요구한 대로 공부를 잘해서 뭐 명문대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럼 부모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애들한테. 뭐 그런 내용들이죠. 학대는 학대대로 하고 행복은 행복대로 뺏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부모가. 행복은, 사랑이라는 착각을.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죠. 예.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돈이 곧 행복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신적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압박에 다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다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단의 현상으로 아동을 죽인다든가 때린다든가 하는 이제 극단적인 폭력이나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몇 개 예방정책 취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하나의 수렁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멈추게 해야 이 현상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몇 명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 강요하진 않았는데 원체 분위기가 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제가 못 보면은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거나 저희 때는 그런 애가 있어요. 시험을 틀리면 틀린 게 수도라고 엄마한테 손바닥을 맞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너무 엄마한테 미안해서 솔직히 미안할 일 아니잖아요. 제 공부를 제가 못한 건데 그렇죠.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죄책감에 진짜 괜히 뭐 더 신경질 낸다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다거나 좀 이랬던 경험은 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부드러운 학대라고 그러죠. 아, 그 학대죠. 은근하게 강요하는 거죠. 이게 이게 자식들한테 공부를 강요한 게 손바닥 때리는 부모는 그냥 솔직한 거고요. 은근한 분위기로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덜 솔직한 방식, 우회적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어느 것이나 압력이 돼요. 당장 맞는 거는 공포가 더 심할 뿐이지 이 정신적 압력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력 속에서 자라나는 세대. 컸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 딱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 가난한 집안의 부모님들과 자식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정하게 소득 수준이 되고 목사 정도면은 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죠? 약간 상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모들하고의 자식들. 근데 똑같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냐 가난하냐 이제 가난하지 않냐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무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저항을 못하는 사람들은 무력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무력감이 심해지면 어떤 성격이 되냐면 권위주의 성격이 된다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책에서 밝혔지만 네. 그런 성격이 되면서 그 무력감 때문에 힘을 과시하고 싶어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상하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무력감이 심한 사람은 자식을 괴롭히게 돼 있는 것이고 약자인. 또 반대로 부자냐 가난하냐와 상관없이 무력감이 적은 사람은 자식을 괴롭히지 않는 거죠. 그 옛날에 드라마 미생 보면은 그 고과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누구냐?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네. 직장 상사죠. 네네. 근데 이 오과장이라는 사람은 직장 상사 앞에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표 이렇게 써놓고서 출근하고 이러잖아요, 맨날. 그래서 부당함에 하여튼 온몸을 던져서 저항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무력감이 좀 덜해요. 아무래도 계속 맞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하들한테 온화하고 기본적으로 자식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아빠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놈이 나오냐면 마부장인가 하는 놈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 놈은 완전 깡패 새끼인데 밑에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조폭 아니에요 조폭. 쪼죠. 근데 윗사람들한테 어때요? 비굴하잖아요. 굉장히 비굴하죠. 그러니까 얘는 오과장처럼 위에 덤비지를 못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덤비지 못하는 비겁함 속에서 무력감이 생기고 그 무력감 때문에 부하들 괴롭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간에 된 거죠. 권위성격자. 근데 한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면서 계속 참고 살잖아요. 참고 살다 보니까 무력감이 심해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제 무력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전반이 무력해지니까 결국 약자를 괴롭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애를 왕따시킨다든가 밑에 계속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무시한다든가 이런 이제 학대 현상이 사회에 만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사람이 받지 않으려면 일단 학대를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학대를 당할 때라든가 공격을 당할 때 저항해야 되거든요. 그때 한국 사회는 학대를 피할 수 없는 사회고, 어느 곳에 가든 그 다음에 그 학대를 당할 때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공격 현상, 학대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죠. 예. 그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치를 딱 보면 네. 그 더불어 보면 이제 뭐 운동권 방식, 낡은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 경력 있는 사람들 좀 배제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당 후보인데 자기 경력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소개를, 나는 운동권이고 뭐뭐 했고 이렇게 딱 자신감 있게, 나는 그게 나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권이 돼야 되겠다, 그죠? 운동권은 큰 권력에 싸우잖아,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 그런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최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야죠. 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배층이 미국한테 덤빌 수 있다면, 그 김문성이처럼 가서 사령관 업어주고 다니고 이러지 말고, 제대로 항의할 수 있다면, 약자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않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직장에 나가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아버지들이라면 자식들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사회니까 문제죠. 박근혜가 이렇게 이 국내 정치를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외국 나가서 다 비굴하게 털리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요 주제로는 정말 예, 별도로 몇 차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예전에 남이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부모님들의 고민들을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요 책을 가지고 좀 몇 차례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사례도 많고. 또 현실적인 고민이란 말이죠. 당장에 뭐 저도 이제 그런 거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저기 이제 잡고 있는 사람도 자식이 점점 커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별도의 좀 특집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네 네, 얘기할 만한 한번 해봐야죠. 예, 네,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갈매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졌네요.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애눌 있나요? 애눌? 아마 인터넷에서 무조건 할인 판매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제 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한테 뭐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그 세월호 2주기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윤태현은 요즘에 2주기 앞두고 뭐 하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저요. 그 세월호 2주기를 하면서 너무 바빠요. 저희 뭐 이동하는 세미나 계속 하면서 저 동아리 친구들이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조위 서명 계속 받고, 뭐 격주나 이렇게 한번 토요일에 시내 같은 데로 나가서 서명 계속 받고 있고, 며칠 전에 700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일에도 행사가 있었고 또 문화제가 있어서 앞에서 율동도 좀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2주기가 다가오니까 그만큼 좀 일배라던가 이런 쪽에서의 공세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채우자 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상황들을 싹 연대기로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거를 할 예정이에요. 특조위에 관해서, 특별법에 관해서 오해와 진실들, 그리고 왜 유가족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그런 거 만들어놨더니 여기저기서 자료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게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뭐 리멤버 3월 9일 리멤버 콘서트, 4월 16일 뭐 추모대회까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주권방송에서도 지난 700일 맞아가지고 저희가 특별 기획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윤민석 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있잖아요.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305명의 이름을 담은 노래, 그 노래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단원고 가가지고 그 일반부터 쭉 다 찍었어요. 그 자리자리마다
그래서 그 영상과 그 노래를 이렇게 같이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한 10분 좀 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학생들, 뭐 선생님들 이제 이름이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2주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알파고 얘기를 하려고요. 알파고. 썰이 많죠. 고등학교인가. 한번 샥 이제 훑고 지나갔는데 여전히 여진이 남아 있고 또 대통령 각각께서 또 직접 인공지능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그 인문학 쪽이시잖아요. 네. 인문학 뼛속까지 못 갑니다. 까지. 숫자만 보면 뭐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공대 쪽의 또 전문가를 또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임옥현. 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라 여기 보니까 전문가라 그러는데 제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어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은 있는데 네.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직장생 아니고 백수긴 하지만 네, 아무튼 아는 데까지는 잘 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공이 컴퓨터공학과 석사 출신이죠? 네. 2003년에 해서 2005년에 졸업해서 석사. 전공은 네. 컴퓨터 비전 쪽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비전 하여튼 뭐 보여주는 거 모양이네요. 벌써 머리 네. 아프시죠. 네. 그래서 알파고하고 최근에 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고 온통 언론에 도배가 됐는데 네. 오늘은 이제 요 얘기를 일단은 네. 전문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 반응들이 있단 말이죠.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 현상들을 가지고 막 분석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분석을 좀 해보려고 예. 그런 순서를 잡았습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이세돌 씨가 세계 바둑 챔피언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랑 인공지능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이었는데 총 5국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승 1패로 알파고가 우승을 하면서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냐 뭐 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기계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면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되게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뭐 유튜브와 바둑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요. 알파고의 우승 상금으로 100만 달러, 이세돌 구단은 5판을 대국료 15만 달러로 해가지고 약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돈 숫자가 머리가 아파요. 뼛속까지 못 깔아. 많이 받았다.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 예. 네. 그래서 판단 승리 수당 2만 달러는 네. 별도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난 대회였네요. 네. 자, 큰 대회에서 많은 돈을 받았다. 기계가 이겼다. 이 정도이고요. 예, 그다음 좀 다시 계속 설명해 드리면 알파고를 대신해서 우승 상금을 받은 사람은 데미스 하사비드 딥마인드 CEO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글 네. 딥마인드라고 하는데 2014년 구글이 인수한 인공지능 분야 기업으로 지난 1월 28일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알파고를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파고의 아빠 격인가요 그러면? 알파고 개발자죠. 아 개발자. 아, 이 봤어요 중계를? 중계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저는 약간 네. 뭐 인공지능에도 관심 있고 바둑도 제가 잘 두지는 못하지만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알파고가 뭔지부터 얘기를 네. 해주시죠.
알파고를 좀 설명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생물체가 지능을 갖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인간과 비슷한 기계의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연구가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어는 1950년대 미국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인공지능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개념의 단계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개와 고양이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이제 잠시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좀 주춤하다가 기술 발전이 된 거죠. 데이터나 이제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1980년대가 되면서 신경망이라는 지금 그 알파고에 쓰고 있다는 딥러닝의 아버지격이 되는 신경망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우편번호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체계를 본따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수학적 모델로 해서 컴퓨터가 이제 그거 연산 능력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곽강을 바뀌는데 또 그 신경망 자체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든데 몇 가지 분야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또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다른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죠. 선생님 그 대학 다닐 때 반짝했다는 게 그 시기네요. 그죠? 그렇죠. 80년대. 네. 이제 한참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집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퇴화가 되기 시작해서 하다가 알파고 전신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체스에 도전하게 되죠. 이제 마케팅 형식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회사 중에 주도할 때는 IBM의 딥블루라는 1996년, 7년, 6년 때는 졌고 7년 때는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네. 딥블루라는 프로그램? 네. 딥블루는 IBM에서 개발한 일종의 알파고와 비슷한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 그게 중계된 건데 충격 인간을 이겼다는데 그때도 지금만큼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런 시절을 받았지 스타크래프트 하다 진 거 이런 거 아닌가? 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미 나는 기계한테 졌다고 우리 집 밥솥이 나보다 밥 잘한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체스 영역까지는 해결됐는데 이제 바둑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 바둑은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는 판 자체가 더 적고 바둑은 경우수가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 바둑이라는 것은 이제 바둑판이 반상이 9x9에다가 한 수만 들 때마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우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러니까 가로 19, 세로 19. 네. 이거 곱하기 하고 뭐 벌써 하품한다. 바둑 흰 바둑 바둑 검은 바둑 뭐 이런 경우의 수가 많다는 그 거죠. 그 착점에다가 또 들어가야 될 게 한 점을 놓을 때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이쪽에 하점에 두면 다른 곳에 상대편이 한 점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변화무쌍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다 또 룰도 복잡합니다. 뭐 바둑 용어를 좀 쓰면 패나 또 따먹은 자리에다가 또 다시 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개로 하면 중간에 하나 끄집어 내는 거죠. 네. 거기 또 놓을 수 있다. 네네.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의 복잡한 경우 때문에 뭐 계산하기 따라서는 10에 170승 이상의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 능력적으로 컴퓨터가 못할 거다 해서 이제 도전의 과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알파고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드는 바둑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그 전에 이제 바둑 프로그램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만든 은별이라는 아마 2단 정도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하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제 컴퓨터들끼리의 실력을 하고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1위 했던 걸로.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 그 경우의 수가 10에 몇 승까지도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개발자가 그걸 다 대입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머릿속에 넣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는 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죠. 아까 딥러닝이라는 게 나왔는데 딥러닝이라는 신경망에서 정책망하고 가치망이 있다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학습. 인간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규칙을 알아야 될 거고 규칙을 아는 데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따놓고 어떻게 되면 유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사람이 이제 들어왔던 기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집 봐야지. 예. 그럼 네. 기출문제를 막 연구를 하죠. 근데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벗어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보면은 기출문제가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고 그대로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그 범위에는 있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새로운 대상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책망하고 가치망이라는 딥러닝을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저 잘 만들었다 이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알파고가 이제 4승 1패를 한 거죠. 이세돌 네. 구단이 한 판을 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 판을 진 것도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둑이어서 그렇지 승률이 80%였잖아요. 그러면은 바둑을 전공했느냐는 거는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공학적으로는 보통 제가 학교를 다닐 때 95%에서 99% 정도의 정확도가 나와야지 이거는 점령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80% 정도가 나왔다면 뭐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아직 바둑을 점령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한 판 진 것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 우리가 모르는 기계들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기계 환상 있기도 하지만 기계 지능이라는 건 사실 이제 연산과 계산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락게임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바둑이나 체스 이런 것들이 결국 오락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있더라도 도전이지만 실적으로 이게 의료나 자동차 이런 거에서 네 번 중에는데 한 번 실패했다. 그러면 이거는 쓸 수도 없는 그런 거죠. 그건 뭐 MD랑 비슷하네요. 하나만 못 맞춰도 박살나는 MD. 아, MD. 그죠? 아, 나 또 MB라고 그러지. 갑자기 이명박? MB는 한 번도 못 맞추잖아.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진석진 변호사라는 분이 이 대결이 이미 시작도 전에 이세돌이 전패할 것이다라는 거를 예언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가요?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사실 저는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알파고가 이세돌 대결한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결국 이게 진행된 과정에서 그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관심과 홍도가 높아졌는데 저도 우연히 지나다가 페북에서가 이분이 올린 진짜 장문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는데 논란이 된 건 이분이 주장한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알파고의 스펙 상황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구글에서 발표한 거는 CPU 102개하고 GPU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게 176개를 사용했다는 걸로 그 컴퓨터 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산 네, 장치가 네. 네. 그 정도가 나왔고 그게 이제 컴퓨터 우리 집으로 말하면 300개 정도의 서버를 분할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내통망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렇게 구글에서 발표했지만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죠. 그냥 구글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그 아까 신경망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고리즘적으로 이게 블루투 포스라는 거 해서 무차별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경우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면은 또 계산을 못 해낼 게 아니다. 그래서 다 도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공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되긴 하지만 한 판을 졌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알파고가. 아니, 그런 근데, 지능까지 있다면 정말 더 훌륭한 인공지능 기계 같은데요? 사람이 프로그램했을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타난 거는 현상은 이런데 이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구글에서 저는 사실 이 구글에서 띄운 건 이제 마케팅 전략이다. 아까 말했듯이 IBM사가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구글에서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자동차 분야. 그 자동차 그 네. 무인차 예, 무인전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런 거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에서 한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성공한 거라고 보죠 알파고가 이번에. 어쨌든 뭐 상업적으로는 성공했다. 예.
이면에 나타난 건 사실 기술, 과학기술적으로는 이제 분석하고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 실제로 그게 구글 측에서는 논문을 나타내긴 했지만 신석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거를 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만 나타난 거에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고 이제 딱 구별하면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은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 바닥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여러 대의 서버랑 무슨 연산 장치가 있는 알파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제 개념이. 그렇죠. 1대1 개념이 아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제 불공정이라는 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통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일 스펙을 라운드에서 대결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광케이블로 연결돼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의 CPU로 공개는 했지만 사실 이걸 믿을 수 없다. 이게 단일 컴퓨터인가? 이게 좀 논란이 되죠. 단일 컴퓨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분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게 현대적 개념에서는 그것도 뭐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어서 뭐 딱히 이게 뭐 단일 컴퓨터냐, 뭐 지금 기술에서는 분산 시스템으로 한 것도 컴퓨터 능력이고 기술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죠. 아, 나는 그 그냥 프로그램 하나랑 대결하는 게 아니고 온갖 이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샥 돌려가지고 딱 결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학습돼 있는 대로 이게 이쪽에다 놓으면은 50% 확률, 이쪽에다 놓으면 70% 확률로 뭐 있다. 이런 거를 따져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쨌든 그 이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바둑 대결로 뭔가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으면서 한편에는 이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아이로봇 보셨어요? 봤죠. 그 윌 스미스 나오는 거. 네, 그거 막 마지막 기계들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인간 다 공격하잖아요. 막 그런 그게 이제 뭔가 선견지명이 아닐까 그런 게 막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공포. 이거에 대한 공포. 왜 오는 걸까요, 선생님? 사실 이번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본질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봐요. 우사인 볼트하고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하고 대결을 한 건데 우사인 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빠진 거죠. 사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우사인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마차보단 빨랐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든 자동차가 덜덜덜덜 가니까 우사인 볼트하고 게임이 안 됐을 텐데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을 이제 특대화시킨 컴퓨터 인공지능과 인간의 하나의 이제 바둑 지능을 대결시켜서 컴퓨터 이겼다 그래서 뭐 지금 놀래고 있는 건데 사실 놀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삽질을 아무리 잘해도 굴삭기보다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굴삭기한테 졌다고 지금 충격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 기계를 만들어 오는 과정은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력과 개조 능력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손으로 파다가 굴삭기로 파고 걸어서 다니다가 더 빨리 가려고 차 만들고 그리고 계산하는데 단순한 계산 좀 컴퓨터 시켜서 좀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건데 결국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제 때로는 이게 인간한테 해를 줄 때가 있었던 거로 이제 비춰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현상적으로 예를 들자면 영국에서 옛날에 그 기계가 도입됐을 때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업자가 돼서 비참해진 것은 기계 때문이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했죠. 그게 그 유명한 그 러다이트 운동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때 그 이제 노동운동의 방향이 기계 파괴로 갔었는데 모던타임즈에서도 막 그런 비슷한 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기계가 도입돼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을 때 그거를 사회에서 그때 했던 기본소득제 같은 거로 보장을 해줬다면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왜 기계를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느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기술을 쥐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술은 우리한테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기술 그 자체가 어떤 나쁜,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뭐 바둑 잘 두는 알파고가 나와도
이거를 나쁜 놈이 이용하느냐 아니면 좋은 사람이 좋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 자체에 대한 공포를 가질 게 아니고 이 기술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공포를 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이런 게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기계들이 많이 발전할 텐데 인간은 단순 노동을 이제 안 하게 되는 시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그렇죠. 들면 전화교환이라든가 아니면 택배기사도 이제 기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드론으로도 요즘에 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럼 인간은 다 실업자가 돼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기계가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노동력을 가진다면 인간은 더 수준 높고 창의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기계 자체를 파괴한 게 아니라. 노동해방 시대가 네. 그죠? 뭐 실질적으로. 사실 네, 마크스가 그렇죠. 예언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가. 그냥 필요에 따라 노동하는 노동이 곧 행복이 되는 노동이 곧 자아 실현이 되는 시절. 그러니까 생산력은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그런 시절이 이제 오는 데서 알파고 만들어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죠. 네. 이 경향신문에 여적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알파고가 던진 질문 해가지고 3월 20일자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알파고의 등장은 인류의 교만, 이기심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생태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선 인류는 그 힘으로 수많은 생물종을 멸종시켜왔다. 자연 파괴도 서슴지 않았다. 인류의 위상에 대해 다시 한번 겸허한 통찰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신화가 무너져 내린 마당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여타 생명체,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알파고가 인류에게 던진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그런 주장 진짜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 만화의 한계를 뭐라고 보냐면 이거 원령공주 같은 거 보면요. 자연 파괴를 인간이 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한 게 아니죠 그게 자연 파괴를 자본가들이 한 거죠. 그렇죠. 일반 네. 일반 시켜버렸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 거죠. 나는 자연 파괴 안 했거든요. 그러게요. 웬만하면 또 스위트 잘 죽고 그런 사람이지. 인류 자체가 자연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연 파괴를 목적으로 자원을 갖다가 파괴하는 거는 사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따지면 자본가 집단이고. 그렇다면 원령공주가 타도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자본가거든요. 근데 얘는 인간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가 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는 뭐 지구를 병들게 해. 네네네. 뭐 이러니까 넌 다 죽어야 돼. 맨날 악당들이 이런 논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외국의 해가 된다. 그러면 그걸 주도했던 박근혜만 잡으면 되는데 다. 무고한 한국 사람들 다 테러하는 테러리스트의 논리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그런 주범들이 지구를 파괴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구를 파괴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지구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자체를 그렇게 씹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 인류를 씹는 자연 파괴범으로 만들어. 네, 자연 파괴에다가 뭐 이제 종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얘기하는데 그건 인간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고 이야기 1부 했고요.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